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꾸 뭐 이제 외국에 뭐 보유세가 뭐 보유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낮고 거래소 조금 많고 막 하는데, 사실상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희가 다 방송을 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 정치권에서나 이런 데서 자기가 유리한 것만 딱 따와서 그렇지,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지금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단은 그이 싱가포르 취득세가 어떻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대표님이 정말 그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뭐 한국 측에서 이제 그 이런저런 인터뷰 요청이 올때 보면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장대장 TV를 위해서는 특별하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싱가포르는 주택 그 주거용 주택을 구입을 할때 구매자의 국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세라고도 하고 취득세라고도 하죠. 한국에서는. 예.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내는 돈이, 정부에 내는 세금 자체가 싱가포르 국적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으로 나눠집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은 싱가포르 이렇게 이걸로 네네. 나눠지지는 않거든요. 아, 외국인이라도 일단은 그 한국 국적자와 취득세의 차이는 없는 거군요. 우리는 뭐 외국인도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아, 맞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도 중국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이제 좀 불만이 있다고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 최근에는 들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서울에 아파트를 또 많이 사고 네네. 하니까 또뭐 우리 국민들도 불만이 많죠. 아, 국민들은 못 그렇군요. 사게 하는데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조건이 다 똑같으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일단 자국민 우선 정책 자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적자인 분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지금 4%의 취득세가 들어가고요. 실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원밀리언,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 원밀리언이니까 8억 5천 미만은 취득세가 3%고 8억 5천이 넘어가는 순간 4% 늘어나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 미만의 콘도미니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4%라고 여기 지금 차트에 넣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1가구만 보면 네네. 6억 이하는 1%고, 또뭐그 6억에서 9억은 뭐 이제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2 1에서 네네네. 3%, 9억 네네. 네. 초과는 이제 뭐 3%고, 이렇게 이제 그 구간이 있는데, 싱가포르 국적은 4%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제 8억 5천, 매매가가 8억 5천이라는 얘기죠, 기준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8억 5천 이하는 3%고 초과는 4%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심플하네요. 뭐 8억 5천 이상은 뭐 85억까지도 4%니까요. 85억이 넘어도 4%니까 똑같이 심플하게 지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 같고요. 싱가포르 국적자가 1가구만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취득세는 살짝 높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대표님 말씀 잘하셨는데 1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가구를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까 제가 앞에 처음에 설명드릴 때 HDB는 커플이 구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공동 명의로. 근데 지금 말씀드린 취득세에 있어서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개인 명의로 구매하는 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좀 자산이 되는 분들은 부부가 공동 명의로 구매를 하지 않고요. 남편 명의, 그 아내 명의로 따로 해서 두 가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가구로 칩니다. 이해하셨나요? 남편하고 와이프가 따로 가지고 있어도 각각 일가구로 쳐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유세금 모든 세금에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합산인데 세대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지금 싱가포르 고객분들 중에서 부부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팔고 그다음에 각각 남편과 아내 명의로 구매를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부부 명의일 경우에 그 남편분의 명의를 아내분한테 넘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고 그다음 남편분 명의로 다시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은 그 1가구로 하고 2가구에 지금 보시면 취득세 차이가 12%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부부를 한 세대로 보고 세대별 그거는 다주택자가 되는 건데, 싱가포르에서 그렇지 않네요.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은 또 부부가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일단은 뭐 가구를 따로 갖고 있는 데에서 일가구로 치지 않고 각각의 가구로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자, 이 가구로 가면은 이제 또한 16%. 네, 16%.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한 가구에서 남편과 아내가 집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집을 구매할 때는 어쨌든 간에 2가구로 속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취득세가 전체 금액의 16%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가 살 때는 이것도 그러면 각각 4%입니까? 그렇죠. 각각 4%죠.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 이제 한 채 더 살 때가 16%고 와이프도 한 채 더 살 때가 16%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인별 계산이네요. 인별. 세대별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맞습니다. 삼가구 일 때는 19%. 그러니까 취득세 자체는 일단은 세 채부터 그러니까 부부 합산으로 볼 때 세 채부터 좀 높아진다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세 채부터가 이 조정 대상 지역은 12%고 그러니까 네네네. 취득세 자체는 이제 많이 가지면 조금 싱가포르 더 비싸긴 하네요. 한국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구로 치면은 한국의 3가구랑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네, 아까 말씀드린 남편과 네. 뭐 아내가 하나 그 한 채씩 갖고 계시다라면. 그다음에 또 한국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녀분들이 이제 21세가 넘어가면 부동산 소유권이 있는데 부모와 그 자녀 간에 있어서는 따로 딴 가구를 치는 건지. 아, 세대 분리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돼야 되는 건 장가 시집을 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소득도 싱가포르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같이 싱가포르는 살고 만약 따로입니까? 예, 만약 아까 말씀드렸죠. 렌디드 하우스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이 다 여섯 명이 있다고 치면은 그 렌디드에 있는 분들이 다른 가구들을 하나씩 사서 실제로 살고 있는 집까지 여섯 채가 돼도 다 일가구로 해서 계산이 가능한 거죠. 야,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어도 다 그러니까 인별이네, 인별, 사람별.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네. 그 21살 넘으면요? 맞습니다. 일단 미성년자 기준 뭐 21살 미만은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는 그러면 그는 엄마나 아빠 걸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21세 미만인 경우도 이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명의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명의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21세 미만이다는데 같이 들어가는데 쉐어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녀한테 99%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것도 아마 따로 한번 다뤄야 될 것 네. 같은데 깊은 거는 또 시간이 많으니까 왜냐면 이것도 한 번에 너무 그 우리 구독자들 들어가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은 큰 테두리만 이제, 얘기하고 예. 이제 이거는 네네. 점점 또 쪼개서 더 자세한 거는 네네. 영주권자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 PR이라고 그러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분들도 지금 영주권자들이 꽤 계십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취득세가 9%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적자는 거의 시민권자로 봐야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시민권자고 여기는 이제 영주권자. 네, 맞습니다. 이거는 9%고 2가구 올 때는 19%고 네네. 3가구 올 때는 19%. 똑같이 이것도 인별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 영주권자도 그렇게 남편과 부부가 따로 구매를 하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좀 세네요. 24%씩.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도 이거 저기 취득세 너무 비싸서 이거 싱가포르 거 못 사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한국,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여기 부동산 알아보시는 분들이 제일 장애가 지금 외국인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네. 많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싱가포르로 이민을 오시거나 이쪽으로 그 옮기시는 분들한테 영주권 취득을 하고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건 주거용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네. 상업용 부동산은 외국인 내 외국인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취득세는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 계시는 외국인 분들은 한국인 포함 싱가포르에 있는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미국 네네네. 시민권자,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우슈타인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는 싱가포르 국적자 같은 취득세.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FTA. 예. 예전에 이제 예, FTA가 체결돼 있는 부동산과 우리나라는 지금 싱가포르 FTA가 안 돼 있나요? 아,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FTA도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프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이제 FTA가 지금 그 설립이 돼 있는 나라들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 요거를 약간 그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미국 시민권자만 해당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미국 영주권자인데 이거 되지 않냐고.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은 시민권자, 시티즌 온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슈타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영주권자. 아. 근데 저는 이제 하여튼 싱가포르하고 네. 나라끼리 어떤 체결되어 있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 장대장 TV를 보고 시청하시는 재미교포 분들 같은 게 예. 중에서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들께는 사실은 희소식일 수 있죠. 예, 우리 저기 그 미국에서도 많이 봅니다.
예. 아, 예. 아, 미국 그 영주권자, 시민권자 많이 봅니다. 한국 분들. 예. 예, 근데 미국에 이제 시민권자분들은 싱가포르 국적자와 똑같은 인지세, 취득세를 낸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예.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좀 이제 다른 점이 있군요. 자, 네네. 그러면은